사회적 지위랑 역할 볼게요. 사회적 관계 보자. 사회적 관계. 1차적, 2차적, 3차적 관계가 있네요. 1차적 관계예요. 친밀하게 접촉하는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얘기해요.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다. 가족이구나, 친구구나. 뭐예요? 1차적 관계. 2차적. 의도적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의도적 목적을 가져요. 회사, 정당, 같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지? 같이 자기 적성에 맞는 걸로 돈 벌어보려고 가는 데죠? 3차적이에요. 가상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3차적 관계예요. 요즘은 이런 것도 많죠. 그죠? 원장님도 무슨 페이스 뭐 이거 뭐지? 띠링띠링 계속 올라와요. 무슨 카페에서 띠링띠링 올라와요. 또 블로그에서 띠링띠링 올라와요. 또 유튜브에서 띠링띠링 올라와요. 그죠? 많은 그지? 인간관계가 여기에서도 사실 이루어져요. 자기랑 뭐예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죠? 공감은 아주 많이 가요. 그죠? 그렇지만 주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친하지는 않고. 그죠? 사회적 관계, 1차, 2차, 3차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무슨 사회적 상호작용? 응. 이 책을 보든지 여기를 봐. 하지 마, 좀. 사회적 상호작용 볼게요. 사람들이 언어, 행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가족관계, 부부관계, 노사관계 이런 게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따로 나와 있네요. 외워야 되겠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우리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뭐라고 그래요? 협동. 경제. 동일한 목표를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경쟁. 대학 입시도 뭐예요? 경쟁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자유와 경쟁. 그죠? 배웠어요. 갈등.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상대방을 적대시 하거나 대립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래요. 노사 갈등, 국가 간 갈등이 있을 거예요. 협동은 사회 발전과 유지에 기여해요. 경쟁은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장점은 있어요. 지나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쟁은 지나칠 경우에는 뭐예요? 갈등이 돼요. 갈등은 잘 해결될 경우에 사회 문제를 알려주어서 뭐요? 갈등은 뭐라고? 잘 해결될 경우에만 그저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봐서 그지? 알려줬어. 보도록 하죠. 사회적 관계를 봤고요. 그죠? 사회적 상호작용도 봤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뭘 봤지? 종류가 협동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경쟁도 있었고 경쟁 그다음에 뭐도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지위 볼게요. 개인은 여러 집단의 속에서 동시에 다양한 지위를 가져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예요. 귀속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들, 딸.
전통사회에서 중시돼요. 성취지. 개인의 노력, 능력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연예인. 현대사회에서 중시돼요.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되면서 귀속지위보다는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뭐라고? 사회가 현대사회에서, 그죠? 더 중요시되고 있어요. 사회적 역할 보전. 역할의 정의예요.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하고 제재들을 받기도 해요. 역할 행동 보도록 하죠.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개인마다 역할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보상. 어떤 행동에 대해 그 행동에 대한 물질이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보상이고요. 처벌이에요, 처벌. 집중해. 뭐, 딴 때는, 이런 걸로 줄도 그고 막 그러더니. 하지마. 정신 사납게. 지적 고만 나가게. 응? 역할 갈등 보죠. 이건 다 뭐로 나와요?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냥 이런 거. 역할 갈등. 개인이 가진 여러 역할들이 충돌을 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예요. 현대사회로 올수록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역할 갈등도 어떻게 된다고? 증가해요. 증가. 발생 원인. 여러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충돌을 해요. 하나의 지위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들이 또 서로 대립될 때도 발생할 수 있어. 뭐라고? 역할들이, 여러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의 지위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들이 또 대립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밑줄 쳐놓고 어려운 거라서 밑줄. 자,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해결 방안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역할 갈등은 우선순위를 줘요. 합리적으로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사회적으로는 역할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자료 2번 보도록 하죠. 이거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여기 있죠? 뭐, 12, 13번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거야. 비상회사의 팀장이야, 회사에. 한상진 씨는 업무 때문에 갑자기 해외 출장 가야 돼. 팀장으로서. 회사 팀장으로서는 뭐를 가야 돼? 출장 가야 돼. 출장 날짜가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 날짜예요. 가족 모임이 있어. 시아버지. 며느리네요. 그죠? 시아버지라는 말씀이니까. 뭐요? 팀장으로서는 출장을 가야 돼. 며느리로서는 여기 가야 돼. 그죠? 역할들이 그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충돌했어요. 역할들이 충돌했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은 여러 가지 지위와 역할을 갖게 돼요. 역할 갈등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할 갈등은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뭐라고?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려면 중요한 것을 먼저 수행해야 돼요. 그죠? 이때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이, 그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돼요. 뭐가? 개인의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이 중요해요. 내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이거를 봤고요. 사회 집단의 의미랑 특징 보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볼게요. 사회 집단.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져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요. 부부도 두 사람이잖아요. 가족도 혼자서 가족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학교, 회사, 이게 다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사회 집단 중에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집단이에요. 사회 조직은 뭐야? 사회 집단 이딴 거 중에서 그죠? 사회 집단 중이야, 그죠? 구성원의 지위 역할을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집단. 예를 들면 관료제가 사회 조직 중에 하나. 조직의 목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요. 뭐라고? 사회 조직에는 뭐가 있어요? 절차와 규범이 있어요. 알았죠? 관료제부터 보자. 복잡하고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규범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관료제예요. 관료제 옆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이 있어요.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대리가 있어요. 8명이었죠? 대리가 몇명 있어요? 6명 있어요. 과장님이 몇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차장이 몇명 있어요? 2명 있어요. 부장이 1명 있어요. 영업부만 보여준 거예요. 영업부. 그죠? 영업부가 이래요. 관료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 조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 얽매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하는 목적 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뭐라고? 형식에 얽매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전도 현상이에요.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인간 소외 현상도 뭐예요?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뭐예요? 인간 소외 현상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조직 이런 게 뭐예요? 유연한 조직 형태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예요? 얘네가 일을 하고요. 얘 옆에 잘 봐. 얘네가 일을 하고요. 얘네가 실수한 거 없도록 해서 그지? 응? 통과를 시켜. 얘네 책임하에. 그지? 그러면 얘가 잘했는지 봐줘. 응? 검사를 해. 오케이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 만약에 이 새끼가 잘못을 한 거를 여기에서 오케이 했으면 이 새끼들은 다 바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다 바보야. 책임은 누구 책임이야? 이 새끼 잘못인가? 아니야. 이놈 잘못이야. 그거 하나 관리 못한 게 잘못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네들은 실수할 수 있어. 사원이거든. 아주 직급이 낮아. 그죠? 이거는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건 있는데 너무 복잡해. 얘가 얘 검사 맞고 얘 검사 맞고 얘 검사 맞고 얘 검사 맞고 또얘 검사 맞고 얘 검사 맞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있잖아. 얘가 과장이지만 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 팀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우리가 무슨 신발 만드는 회사야. 어? 근데 무슨 원장님 좋아하는 고무 신발 팀을 만들어. 응? 그러면 팀장을 일 잘할 것 같은 얘 조금 나이도 어리고 그러지만 그 일은 잘 해낼 것 같아. 이런 애들보다. 응? 부장보다 잘할 것 같아. 그럼 얘를 팀장을 앉혀놓고, 그지? 여기에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을 뽑아서 팀을 만들어. 그래서 수평 구조야, 얘네들은. 이렇게 상하 구조가 아니라.
그지? 팀원들이야. 팀장 밑에는 뭐야? 다 팀원이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딴거안 해. 무슨 검사도 안 맞고 팀장 오케이 하면 바로 사장한테 가는 거야. 그지?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장점은 있는데 또 책임 소재가, 그지? 누구 잘못이야? 뭐 잘못되는. 그지? 좀 그렇지. 여기에선 딱 명확하게 나온, 뭐 팀장 잘못이야? 팀원 잘못이야? 맞죠? 다 같이 욕먹는 거긴 하지만 요새는 이걸 두 가지 다 섞어서요. 내가 이것과 이것이 합해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본 거예요? 사회 조직을 봤어요. 사회 조직. 알았지? 사회 조직 중에 관료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절차랑 규범이 있어요. 그죠? 절차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상하가 있어요. 사회 집단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사회의 사회 집단. 1차 집단보다는 2차 집단, 공동사회보다는 이익사회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대요. 여기 있네요.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 다음에 1차 집단, 2차 집단이 있네요. 그죠? 기준이 뭐야? 사회 집단을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하고 외 집단으로 나누었네요. 그죠? 뭐에 따라서 소속감.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은 개인의 심리적인 거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자신이 소속돼 있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내 집단이 되는 거야. 내 집단.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질가짐을 가지는 집단이 외 집단이에요. 내 집단은 자아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판단과 행동의 기준학습. 그다음 외 집단은 내 집단 구성원 사이에 결속력 강화가 내 집단 외 집단의 기능이래요. 이질감을 읽어보면 되고요. 내 집단, 외 집단. 이거 뭐야? 1차 집단이 접촉 방식에 따라서 2차 집단이 있어요. 접촉이 잦아요. 가족, 놀이 집단은 친밀감을 느끼죠. 2차 집단은 뭐야? 학교, 회사, 정당은 뭐야? 목적이 있어. 그지? 맞아요? 어때요? 2차 집단이라고 그래요. 접촉 방식에 따라. 접촉이 잦아요. 목적을 위해서 만났어요. 결합 의지에 따라서.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그지? 의지랑 상관없이 의도를 가지고 학교나 회사는 나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옮기면 돼. 나이 학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옮기면 돼, 맞지? 옮길 수 있어. 아 근데 아나나이 가족 마음에 안 들어. 나 김씨가 재수없어. 나 박씨하고 싶어. 저쪽 옆집이 나은 것 같아. 앞만 봐도. 그지? 용돈도 많이 주고, 그지? 훨씬 괜찮은 것 같아. 되나? 돼? 안 되지요? 그죠? 공동사회랑 이익사회가 있어요. 준거 집단 볼게요.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우리 준거 집단이라고 그래요. 소속 집단하고 준거 집단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죠? 내가 속한 데가, 내가 뭐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으면은 자부심도 생기고 만족감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다니는 학교 왜 이렇게 짜증나? 이러면은 자부심도 없고 만족감도 없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런 거 얘기합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무슨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그런 데 가면은 그죠? 힘들겠죠? 맞아요? 힘들 수가 있어요. 아,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집단의 관계를 볼게요. 개인과 사회 집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면 좋을까요? 사회 집단 내 차이와 차별을 볼게요. 차이는 어떤 형태가 객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별 차이, 국적 차이,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성차별, 인종차별, 차이랑 차별이. 여러분, 되네요, 보세요.